지난 5월 1일 정식 선수가 됐고 바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간절함이 보이는 활약이 항상 눈에 띄는데요. 오늘 7회 그런 모습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황성빈 선수의 모습은 일단 열심히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팀에는 파이팅 넘치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황성빈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또 프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특기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게 빠른 발입니다. 오늘 역시 그 빠른 발로 타점까지 만들어냈는데 지금 상황은 2사의 주자 만루 상황이고 투수가 노성호 선수였거든요. 근데 노성호 선수가 초구 스트라이크, 2구 볼, 그다음에 파울이 되면서 본인이 불리한 카운트였는데 이게 8구까지 가거든요. 그 공을 하나씩 하나씩 잘 보고 나서 지금 보시면 배트를 반만 잡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컨택을 하고 유격 쪽에 짧은 타구였는데 이게 본인이 전력 질주를 해서 1루에 살았고 그러면서 이 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구 자체가 빗맞기도 했지만 본인이 열심히 뛰고 또 1루에서 헤드 퍼스트 라이딩까지 해주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동료들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 선수로 남고 싶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잘하는 선수까지 돼야 됩니다. 네, 발이 워낙 빠르다고 해서 모든 플레이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빠른 발이 강점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빅보이 이대호가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면서 끝내기 패배, 오늘 삼성전 싹쓸이 패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